지금 뭐 구리, 뭐 예. 안양, 뭐 이런 데도 지금 다들 원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근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저 평생 사회학 공부하셨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접근입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뒤죽박죽 선진국이라는 아,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뭐 어쩌다 선진국이 됐다거나 이런 표현들도 있고 눈떠보니 선진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네. 우리가 정말 뒤죽박죽 선진국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말하자면 이 후진국이었을 때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선진국을 바라보면서 말하자면 총력 질주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여러 부문 간에 네. 정책 간에 모순이나 갈등이나 뒤죽박죽인 지점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가 서울공화국 수도권 인구 집중 요것을 완화하는 그것이 큰 국민적 합의였었고 그러니까요. 그 맥락에서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것도 있었던 건데 지금 갑자기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크게 지방시대 그 행사를 했었거든요. 지방시대 위원회도 거의 만들고. 뭐 분권적 국가로 가겠다는 선포까지도 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정반대 모순적인 정책들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네. 선거공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좀 우려를 크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메가시티 같은 것도 네. 그 중앙대 있는 마광래 교수라 이런 분들이 예. 이제 지방을 살리는 방식이 지방에 맞자면 광역 네. 어떤 그 경제권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취지의 메가시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동남권에 이게 어느 정도 그 자족적인 네. 시스템.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네.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좀.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고 공약 수준으로까지도 올라왔었습니다. 네. 왔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지금 정반대의 정책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제기되는 바람에 저는 뭐 물론 어떤 정책을 불가능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의 어떤 정합성을 만들어야죠. 논리적 근거도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서울공화국 수도권 집중은 이런 어떤 전 세계의 변화 속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선거공학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큰 우려고 이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들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조금 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어떤 문제를 좀 논의하는 그 프로세스가 좀 필요한 것 그러니까 토론,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바로 그 포인트였는데요. 같아요. 사실상 2016년, 2017년에 이어진 5달간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촛불혁명 정부라고 자임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개혁입법들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그 훨씬 더 성장한, 그야말로, 뭐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 개혁입법이 거의 완수가 안 되고 뭐그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퇴행하거나 역진하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교육 문제에 정말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토대가 너무 허약한가? 근데 이제 저희가 뭐저 교육감님도 현장에서 예. 민주주의 인권 평화 교육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양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편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전진해야 될 지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개혁의 불철저성을 반성하면서 네. 훨씬 더 치열하게 개혁을 추동해야 될 어느 지점이 있고 예. 제가 또 하나 다른 지점에서는 예. 우리가 각계약진 형식으로 선진국까지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합성이 없어요. 그리고
중첩되거나 네. 또는 각 정책 간의 모습도 있고 예. 어떤 것은 과잉이고 예. 어떤 것은 과소고 이런 예. 상황이 예. 있는 예. 겁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복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교육복지 저소득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굉장히 확장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학생들은 뭐 하다못해서 뭐 통신비 있잖아요. PC 통신비 네네네. 같은 것도 지급할 정도고요. 당연히 뭐 무상교육이니까 등록금 네.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체험학습비라든가 수학여행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단계에 왔어요. 그러고 복지 영역으로 확대해보면 교육복지는 그렇고요. 그런데 네. 제가 교육복지도 어떤 걸 느끼냐면 이게 공급자 중심이라. 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소득 학생들을 지원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많이 있는데 네. 그게 막 정합적으로 모여가지고 예. 진짜 어려운 집의 아이가 우리 사회 인재로 성장하는데 모아 모여서 상호 연결성을 갖고 작동하진 않아요. 자, 복지로 확대해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복지 제도는 네. 확충이 되어 왔어요. 네, 연금부터 네. 시작을 해서 아동복지, 아동수당까지 노인 네, 그렇죠. 다 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전히 전진해야 될 과제가 있대. 또 다른 한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한 것들을 통합적, 연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모델, 재정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더 드리고 네. 싶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 종단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종단적으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한 30세다. 혹은 40세의 국민이 횡단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대기업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각각이 어떤 대기업의 사무직 근로자는 때로는 과잉인 때도 있어요. 대학원 등록금까지 박사까지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회사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복지, 국가복지, 기업복지 이렇게 네. 있으면 기업복지가 엄청 발전돼 있어요. 자영업자는 완전 사각지대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또 각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 영유아 단계의 복지도 확충이 되고 교육복지도 확충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와서 아동수당도 들어오고요. 예. 또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쭉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국민이 어느 연령대 그다음에 어떤 섹터에 있든지 네. 충분한 어떤 복지를 받게끔 이것들을 좀 정비하고 과잉인 건 좀 잘라내고 없는 건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일종의 복지 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 같은 그렇습니다. 것들이 좀 저는 예. 다음 대선이나 이런 데서 좀 대선 후보들이 경쟁을 해서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교육복지도 예. 그렇습니다. 일반 샐러리맨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뭐 급여 차이는 물론이고 복지에서도 예.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대기업 가려고 다들 싸매고 경쟁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걸 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공공이 예, 정부가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어떤 복지 혜택에서 사각이 없도록 예, 예. 그런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네. 이 대기업의 사무직 노동자는 다 한다면 해주죠. 대학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을 포커싱 해가지고 네.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다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서희초 사태가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 국회 앞에 와서 매주 선생님들이 집회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말 엘리트 교사들답게 뭐 질서 아니 그냥 뭐 줄을 맞춘 것처럼 탁탁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앉아서 하고 굉장히 좀 절제된 네 끝난 다음에 쓰레기까지 싹 다 치우는 네. 예 정말 촛불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예, 집회 현장이었는데요 선생님 다운 예. 시위 문화를 보였다 그렇습니다 예 교사들 다운 시위 문화를 왜 그렇게 질서가 맞냐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정말 딱 절제되고 엄격하고 예. 딱 본인들이
나 교사, 우리 교사예요라는 걸 네. 입증하는 현장 같은 느낌도 들었었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뜨겁게 달궜던 문제의 핵심은 사실 학부모 갑질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뭐 물론 지금 그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고 발견 저 결론을 경찰 당국이 냈고 유족은 반발하고 있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낸 해법과 또 예. 교사들의 만족도는 좀 어느 수준입니까?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직 그 이제 그 국회 네. 국회 수준에서 이제 그 교권부 사법도 통과됐고 예. 교육부에서도 이제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일종의 규정 같 고시를 네. 예. 했고 또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지난 이제 9월 19일에 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선생님들하고 예. 협의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청 수준에서는 민원이 제기될 때 그 민원이 수용되고 제기되고 처리되는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네. 그리고 학교 출입 관리를 한다든지 네, 네. 학부모 인식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당한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비를 지원한다든지 학교 변호사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인 보완 대책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모아서 선생님들이 체감할 정도까지 충분하게 현장에 정착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쓰는 언어의 하나가 그늘입니다. 그늘. 그늘.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화 시대의 그늘도 있다. 교육 민주화의 현장이었던 학교에 그늘도 있다. 그 그늘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민주화라는 게 과거 독재 정권에 의해서 네.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막 억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법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보완 장치들을 이게 만들어 왔고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너네들은 교복 입은 시민이다. 너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고 때로는 전투적으로라도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개인의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고 서희초 사건이 정확한데 어떤 악성 학부모는 네. 악성 민원 학부모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을 국민에 봉사하기 위한 민원 처리 규칙을 악용해서 악용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잘못된 네. 행동을 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그늘들을 좀 보완하면서 저희도 뭐 저도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을 많이 강조했지만 교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못했던 점이 있다고 저도 자성하면서 이제 교권보호 조례를 만드는데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교권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같은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정착되도록 하는데 지금도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그 교권 침해 관련해서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교사노조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벌해야죠. 예. 네, 좀 더 강도 높은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악성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민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어떤 수사와 교육 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네. 이제 다행스럽게도요. 네. 그동안은 이제 그 저기 아동 학대 문제를 가장 그 여기 중요한, 여의도에 네, 네, 여의도 30만이 모이신 분들이 주로 그 아동 아동복지법, 네. 아동 학대에 관한 특히 그 중에서도 정서적 학대. 네. 이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예.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악용되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이제 조금 저희가 교육청이 의견을 조사에도 참여하고 의견을 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정당한 생활지도는 이제 예외로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방어장치는 있습니다. 비록 충분하진 않더라도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부모 맞자면 좀 그 학부모 중에서 악성 그런 민원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고발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네. 이번에 개정된 교원지휘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일반 형법상에 네.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협박 뭐 이런 것으로 말하자면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들어갔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그렇군요. 갖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질문. 아, 벌써. 예, 예, 벌써 53분이 지나가지고요. 네, 아, 예. 은근히, 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유보통합 관련해서요. 네. 지금 조직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재정대책을, 재정계획을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일갈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유보통합이 이제 지금 어린이집과 네, 유치원. 네, 유치원에 어떻게 보면 통합이고, 네. 그 다음에 0세에서 이제 5세까지 이 어떤 6년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잘 지원하자 이제 이런 취지가 예. 있는데 그리고 뭐 지난 대선 때 이제 이게 공약이었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고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 방향으로는 가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린이집은 지금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죠. 예산이 나와요. 관리가. 그다음에 시도 보육 중심이라. 네. 네. 그러고 이제 시군구 네. 서울로 치면은 이제 서울시 25개 구청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네. 형태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예산, 인력, 그다음에 공간.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정확히 이전이 안 되면 또 일부는 추계도 안 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잘못하면 어린이집은 통합된 이후에 기존에 받던 것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나가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이 유아교육 수준으로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의 재정이 또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분구식이 아니냐. 유보통합에는 찬성하는데 네. 좀 이런 걸 좀 정교하게 점검을 하고 특별히 이제 재정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더라고요. 서울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인력이 한 36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360명인데 서울에. 저희가 유학과에 한 15명쯤 있어요. 에?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인력이. 그러면은 뭐 360명이 뭐 250명만 치자고 쳐봐요. 그러면 저희가 11개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11개가 네. 뭐 성북강북 예, 성북강북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한 많으면 100명쯤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이 한 두세 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예산, 인력, 공간 이 부분이 확실하게 넘어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상향평준화해 가는데 드는 추가 재정은 그건 그때 가서 함께 고민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유보통합에 찬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갈등이 너무 증폭될 것 같으니까 차분히 좀 알겠습니다. 정비하고 예. 정부에서 그 부분에 좀 명확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